열의 아홉은 필요성을 느낀다는 그것. 그러나 열의 아홉은 실패하고 만다는 그것. 체중 조절. 지난 100년간 더 날씬해지기 위해 우리 인간들이 해온 눈물겨운 다이어트의 역사를 한번 볼까? 1940년대. 잘나간다는 여자들은 다 했다는 흡연 다이어트. 헐. 1950년대. 주여, 나를 뚱뚱해지게 하는 악마를 물리쳐 주소서. 바라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기도 다이어트. 1960년대 이후 이제 사람들은 살을 찌게 하는 악마가 특정 식품에 들어있다고 믿기 시작했어. 저지방, 저탄수화물, 고기만 먹어도 살이 빠진다는 황제 다이어트까지. 사실 이건 좀 마음에 들어.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다이어트 방법은 무려 2만 6천여 가지에 이른다는데. 하지만 그 중에 어느 하나도 정말 제대로 성공했다는 건 없었지.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과연 우리를 뚱뚱해지게 하는 악마는 어디에 있는 걸까? 제발 모든 다이어트는 실패했다는 말만 하나 해줘라. 제발 좀 스트레스라도 가하지 말자. 제발 허기를 느껴보세요. 옛날에 배고프면 닭을 잡으려면 키우든가, 그래서 기껏해야 닭 몇 마리밖에 없으니까 아껴서 먹든가, 사위 올 때나 잡아먹어야 되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산 넣고 들 넘고 그 토끼 몰이하고 뭔 몰이해서 겨우 한 마리 잡아서 나 먹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화만 하면 그죠? 가장 맛있게 순식간에 날아옵니다. 그 시대에 어떻게 비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건 사실 인간이 이 정도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게 정말 위대한 거예요. 다이어트 실패하는 가장 그 이유는 우리 몸이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과체중과 비만이 되도록. 왜냐하면 저희가 굶어 죽을 걱정을 하지 않은 게 50년도 안 됐습니다. 그 이전에 원시 시대에서는 그 스트레스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죽을까 봐, 사나운 동물을 만나서 다쳐서 죽을까 봐 하는 스트레스하고 굶어 죽을까 봐 스트레스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있을 때 뭐 음식물이 있으면 좀 여유 있게 더 먹어둬라라고 코딩이 돼 있는 거죠. 딱 필요한 양을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간은 점점 뚱뚱해지고 있어. 우리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뚱뚱해진 이유. 그건 바로 인간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지. 뚱뚱해지는 게 어떻게 진화하는 거냐고? 과거엔 먹을 것이 항상 부족했지. 아주 열심히 일을 해야만 음식을 얻을 수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 몸은 음식이 부족해질 때를 대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지방을 축적하는 능력이 아주 많이 발달하게 된 거야. 진화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과정이야. 배고픈 환경에 느리게 적응해온 몸. 그리고 그 사이 먹을 게 넘쳐나도록 빠르게 변화한 우리의 환경. 그렇게 우리는 계속 뚱뚱해지고 있어. 과학적으로 살을 빼는 방법이 있을까요? 체중에 관한 과학보다는 내 몸을 믿는 게 과학적이라는 거죠. 각자 자기가 자연스러운 식사량과 자연스러운 체중인데, 자연스러운 체중을 말하지 않고 항상 획일화된 기준, 획일화된 양, 획일화된 이론으로 뭘 해설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자기 스트로크를 찾아내 봐야지, 맞는 걸 찾아내야지, 남이 가르치는 방법은 방법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점은 강인함이 아니고 항상성 능력이거든요. 어떠한 조건이든 내 몸에 일정한 비율로 혈액, pH, 체온, 체중, 그중에 체중이 가장 사실은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강력한 기작인데, 사람들은 꼭 뭐 하나로, 에너지 인풋 대비 아웃풋 하나로, 내지는 칼로리 하나로, 내지는 무슨 호르몬 하나로, 우리 몸은 그렇게 돼 있지, 만만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해서 상호작용화되어 돼 있습니다. 음식 위에 앉은 파리 한 마리. 지금 파리는 흥분 상태야. 파리는 먹이가 감지되면 흥분 반사가 작용하거든. 먹고 또 먹어서 드디어 파리의 위가 가득 차면 억제 신호가 발생해 먹는 걸 중단시키지. 만약 이 억제 반사가 무너지면 파리는 배가 터져 죽을 때까지 먹는 걸 멈추지 못할 거야.
배고픔과 포만감의 균형을 유지하는 항상성. 어때? Oh, so simple. But 인간은 파리가 아니라는 게 함정. 인간의 배고픔과 포만감 조절은 여러 신경에서 오는 무수히 많은 자극들이 통합되어 이루어지지. 각종 소화기관은 물론 췌장, 간, 근육, 지방조직에 널리 퍼져 있는 말초신경조직, 그리고 이 모든 걸 관장하는 뇌에 이르기까지. 직접 연결된 신경망은 물론 혈액을 통해 운송되는 호르몬들이 주고받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의 체중은 비로소 유지될 수 있는 거야.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체중을 유지하는 게 우리 몸의 기능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아무 이유도 없이 체중이 빠져보세요. 그보다 끔찍한 공포는 없는 겁니다. 식품의 거의 유일한 현재 남아있는 문제는 과식으로 인한 비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과식을 해서 과식을 하면 비만되기 쉽고 비만되면 정상태에 벗어났으니까 질병이 오기 쉬운 거죠. 굳이 더 먹으려고 노력하지만 않아도. 그러니까 좀 적게 먹으라는 노력이 힘들면 거기서 멈추려는 노력만 멈춰도 몸이 스스로가 알아서 더 이상 찌지는 않고 나빠지진 않게 해준다. 이 정도가 현대인의 가장 알아야 될 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먹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체중은 무엇인가? 과학은 여전히 우리 몸의 신비를 풀지 못한 채 파편적인 지식만을 쏟아내고 있다. 그리고 지금 과학 지식의 홍수 속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몸과 음식에 대한 집착과 공포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잠시 세상의 소리가 아닌 자기 몸 안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